오, 지금 나오고 있나?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오고 있어요? 오, 나오네? 아, 제 기침 나오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태호입니다. 너무 이렇게 또 라이브로 인사드리는 건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잘 지내고 계셨나요? 며칠 전에 제가 그 라이브 한다고 한번 영상 보내드렸는데 안녕하세요. 방금 집에 오셨다고? 뭐 오늘 일과를 마치고 오신 건가요? 안녕하세요. 막방 벌써 섭섭합니다. 맞아요. 오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이제 마지막 방송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난 정확히 한 3시간 정도 남았네요. 그니까요. 아, 올해 들어 제가 느끼기에 가장 빠른 8주일이 아니었나. 두 달이 휙휙 지나간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이상하네요. 8개월 동안 열심히 촬영을 했는데 촬영할 땐 시간 진짜 안 가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방송하니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네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또 오늘 마지막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날이기도 하고 또 인스타 라이브로 인사를 못 드린 지가 너무 오래돼서 이렇게 오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뭐하냐? 어? 한번 해볼게요. 어? 저희 스태프분들께서 더 아름답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조명을 하나 더 세팅하고 계세요. 켜보세요. 이거 어떻게 더 잘 나오나? 똑같은 것 같은데. 우영우 때보다 더 잘 살 빠진 것 같아요. 그죠? 저 살 좀 빠졌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 꼭 촬영하면은 얼굴이 잘 부어요. 사실 뭐 체중이 감소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촬영할 때는 항상 이렇게 얼굴 쪽 근처가 잘 붙더라고요. 또 꼭 중요한 장면 촬영할 때 꼭 뭐 그러고 나고. 아, 최근에 그저께 머리 잘랐어요. 그럼 이제 저녁 시간인데 다 저녁 드셨나요? 저녁 먹었어요? 저녁? 뭐 먹었어요? 전 오늘 점심은 먹었는데 아직 저녁은 먹지 못했어요. 배고픈데? 저녁 안 드셨어요? 마라 전골? 맛있겠다. 나도 마라 좋아하는데. 초밥? 시리얼? 든든한 걸 드셔야죠. 메뉴 추천? 오늘 저는 아 곱창 맛있겠다. 아, 곱창 먹고 싶은데. 지혜씨 안녕하세요. 곱창? 곱창 너무 먹고 싶은데. 저 곱창 되게 좋아하는데. 칼국수. 제가 우영우 촬영하면서 지방 촬영도 많았거든요. 그때 칼국수 되게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면을 되게 좋아해서. 그리고 오늘은 뭔가 전에 인사드릴 때는 회사에서 했는데 오늘은 회사 분들이
좋은 스튜디오를 또 이렇게 마련해 주셔가지고, 이게 보이시나요? 되게 알록달록한 디자인,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쁜 조명, 되게. 아, 저희가 더 예뻐요? 저희가 더 이쁘면 더 이쁜 데에다가 이렇게 세팅해 주시지. 아, 각도. 아, 각도 중요하죠. 아, 반대쪽은 못 보여드리는데, 더. 아, 보여줄 수 있어요? 해도 돼요? 짜잔. 우리 지금 방금 조명 켜주셨어요. 이 소파도 있고, 또 여기. 아니, 여기 또 스태프들이 계시니까. 어, 보여주고 싶었는데, 직구는 장난치고 싶어서. 아무튼, 이렇게 좋은 곳에서 또 이렇게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들과 이렇게 영상 통화? 이 라이브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그리고 이따가 오늘은, 지금까지 인터뷰를 마치고 잠깐 시간이 나서 인사드린 거고요. 또 곧 또 이동해서 오늘 이상한 변호사 우영 마지막 회를 그 특별히 영화관에서 단관 이벤트를 한다고 해요. 또 곧 이동할 예정인데 이동하기 전에 잠깐 이렇게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 엔딩 스포 해달라고요? 하면 안 되죠. 엔딩 스포 그럼 안 돼요. 이제 뭐야 한 2시간 반만 참으면 이제 보실 텐데 그때까지 좀만 참으세요. 박박 아쉽죠. 저도 너무 아쉽습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도 그래서 저희 작품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다들 이렇게 스포 해달라고 하시는데. 오늘은 멋지십니까? 감사합니다. 단관, 그것도 뭐, 응모를 해서 추첨을 통해서 오시는 건가요? 아, 이게 원한다고 다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구나. 우영우 시즌2. 아, 저도 기회가 되면은, 네, 다들 너무 좋은데요. 시즌2, 시즌1. 오늘 혹시 단관 이벤트 보러 오시는 분 계시나요? 영우랑 진호는 결혼했죠? 몰라요. 저도 시청자로서 너무 궁금한데. 5조 5억 명이, 5조 5억 명이 응모했다고요? 어? 오늘 오세요? 이따가 저랑 뵐 수 있겠네. 어? 저 야구하는 것도 보셨어요? 시구하는 거? 아, 그날 제가 너무 떨려서. 그리고 제가 더 잘 던질 수 있었거든요. 제 친구, 제 아는 동생 중에도 야구선수 출신 애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한강공원에서 연습도 했는데, 근데 그때 배우던 텐션이랑 그 그라운드 위에서 던질 때 텐션이랑 너무 달라서 이것도 좀 더 멋있게 던질 수 있었는데 그게 아쉬움이 컸어요. 근데 오늘 평일이어서 평일 맞죠? 목요일이어서 이제 막 퇴근하고 넘어오시는 분들 되게 많겠다. 차 지금 엄청 막힐 텐데. 왜요 왜요? 뭐 이거 아까 얘기 지금도 계속해서 들어와주네요. 어? 저희 맨 오브 크리에이션 계정도 많은 분들이 팔로우 해주시네요. 와, 이거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와, 스태프분들 되게 좋아하시는데 지금 저희 회사 관계자분들이 앞에서 너무 좋아해 주시는데요. 저희 맨 오브 크리에이션도 팔로우 많이 해주세요.
카페에서 보고 있다고요? 귀가를 포기하고? 가면서 볼 수 있잖아요. 이거 이러다가 더 막히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요 근래 좀 저녁이 되니까 느낀 게 날이 좀 벌써 선선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최근에도 비도 되게 많이 와서 그런지 그러네요. 오, 지금 막 진짜 많은 분들 팔로우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그리고 인터뷰를 많이 하고 와가지고 좀 목이 좀 쉬었어요. 그래서 좀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더 멋있는 목소리로 낼 수 있었는데 말을 좀 많이 해서 살짝 목이 쉬었어요. 지금 아 그리고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라이브를 하는 또 기념 겸 또 저희 이상한 변호사 오늘 마지막 방송의 그 기념은 아니고 뭐 아쉽지만 그걸 특별하게 좀 이벤트를 제가 준비했거든요. 준비했는데 그 선물을 몇 개 샀어요. 한 몇 개 샀는데 제가 너무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챙겨드리고 싶지만 몇 분만 제가 추첨을 통해서 드릴 건데 근데 이게 또 그냥 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께서 잠깐 이 댓글로 이름 이준호라는 이름으로 아주 신선하게 삼행시를 좀 지어주시면은 제가 마음에 드는 삼행시를 이렇게 몇 분, 한 다섯 분 정도만 골라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선물 뭐 공개해도 돼요? 무슨 선물인지? 그래요? 혹시 기억하세요? 그 저희 드라마 보신 분들 중에 준호가 영우에게 선물을 한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린 줄 알았던 그 선물 아실라나? 짜잔. 이거 뭔지 기억하세요? 준호가 영우를 위해서 선물한 이거 뭐 누르면 어떻게 되나? 아 연결해야 된다. 아, 무선 아니에요? 연결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 무선인 줄 알았는데 요즘엔 아, 안에 있어요? 오 리모컨도 있네? 리모컨도 있네. 오 되게 뭔가 지금 약간 살짝 언박싱하는 그런 컨텐츠 같다. 이 선을 연결해서 이렇게 꽂으시면은 뭐 조명도 들어오고 이 뭐 뮤직 버튼이 있는데 이거 누르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받침대. 아, 아직 제가 시작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좀 지금 못 보고 있잖아요. 삼행시. 좀 이거 언박싱 하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이건 뭐 거치대 같은데 이걸 이렇게 올려놓고 어떻게 올려놓지? 이렇게 올려놓고 앞에서 속삭속삭 다 들려요. 아무튼 이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 뭐라고요? 크게 얘기해서 뭐라고요? 사인해서 아 해서 제가 사인을 해서 다섯 분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제가 삼행시를 지어주시면 제가 이제 볼게요. 준비 시작 하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준비 시작. 근데 안 올라오면 어떡하지? 삼행시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되게 그럼 나 혼자 다섯 개 다 갖는 건가? 이봐봐 준비한 거 안 주면 아주 아 이게 호가 좀 어려우신가 본데 이준호 씨 준호 씨 호 아줌마 닮은 줄 알아도 괜찮으실까요?
아, 이거 넘어가니까 좀 봐야 오. 아, 다 너무 좋은 글을 써주시는데, 이준호, 너 준비할 시간도 없이 내 마음을 뺐다니 호다닥? 이거 너무 귀여운데요? 이거 귀여운데요? 괜찮지 않아요? 그러면 첫 번째 네 적어주세요. 저도 이게 넘어가니까 기억을 못하니까 벨리 MG 뭐 손짓만 하지 말고 이렇게 뭐라고 뭐 어떻게 하라고 아이디 읽어 네. 그 VELY 언더바 이 길다란 언더바인가? 아니 짧은 언더바 두 개인가? 짧은 언더바 두 개인가요? 그리고 MG님의 이준호 너 준비할 시간도 없이 내 마음을 뺐다니 호다닥? 저 호다닥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데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분 네첫 번째 당첨되셨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재밌는데요 이준호 아니 이 조명은 준호가 영호한테 줬지만 후지만 태호한테 내가 받을 거야. 네? 아이디어? CHLWNG 피님. 너무 막정하는 건가 지금? 전 너무 재밌었어요. 또 이렇게 읽다 보면 또. 이거 너무 좋다. 그 SSUN의 4254 아니 SSUN이라고요. B가 아니라 아니 SSUN 4254님의 이제 끝이라니 아쉬워요. 준호를 보낼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호빵 먹을 날씨가 되어도 기억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날이 추우나 더우나 많이 많이 기다려 주시길 바랄게요. 아, 이거 진짜 너무 재밌다. 08 언더바 18TH님께서 이렇게 준수하신 태호님께서 호락하게 선물을 줄 리가 없지. 아, 네. 호락하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몇 분? 세 분은 네 분? 이제 마지막 한 분이에요. 아, 벌써? 재밌는 게 너무 많은데? 마지막 한분또 제가 이제 한분 마지막을 이제 드려야 되는데 아니 이제라도 배우니 말기도 다행이에요 준이랑 호 없잖아요 일행시잖아 일행시 삼행시 지어주세요 되는데 자 언더바 아래 짝대기 하나 하고요 그리고 ONE1 그리고 또 언더바 SH님의 이제껏 준비했는데 혹시 내가 당첨? 예 혹시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유 너무 축하드려요 제가
선물을 이렇게 뭐 작은 이렇게 사인을 이렇게 해서 드릴 테니까 오래오래 꼭 써주시면서 이제 준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 어떻게 개인적으로 그 당첨되신 분 혹시 기억하세요? 근데 이러면 어떡하지? 본인께서 기억을 못 해가지고 안 보내 어떻게? 아, 이 계정으로 그 당첨되신 다섯 분은요 성함이랑 그 연락처 주소를 그 DM으로 보내주시면은 아니라고요? 맞다고요? 지금 회사 관계자분들께 서로 이렇게 대화가 안 되고 있어서 좀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라고요? 맞습니다. 아, 맞나요? 네, 이 회사 계정으로 그 성함이랑 주소 그리고 연락처를 남겨주시면은 보내드릴 거예요. 근데 막 당첨 안 되셨는데 보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아, 근데 많은 이제 해외 이제 팬분들도 많이 보러 지금 와주시는데 이렇게 보면은 저희 작품이 정말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저 먼 다른 지역 나라에서도 인기를 많이 받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고 영광입니다. 또 한편으로 되게 얼떨떨한 것 같아요. 저희 배우들도 기분 좋다가도 되게 얼떨떨해하고 요즘 아마 다들 되게 바쁘게 지내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저녁에 하는 단관 이벤트를 통해서 저희 배우들도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 거예요. 너무 반가운 얼굴 보면서 또 인사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빠는 용산의 마지막 캐브. 네, 그 용산 CGV에서 위치 얘기해도 돼요? 뭐 말만 하면 가끔 이렇게 눈초리를 주실 때 있어가지고 뭐 말을 못 억울하다고요? 억울해요? 네, 억울하대요. 저는 MOC를 사랑합니다. 네, 저희 관계 너무 좋고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튼 용산 CGV에서 단관 이벤트를 합니다. 네. 그 가면 뭐 먹을 거 있겠죠? 먹겠죠? 배가 좀 고파서 밥 먹고 먹으면서 해야 되니까. 혹시 뭐 또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입꼬리 너무 예뻐요. 아예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저 이 입꼬리를 전 제 스스로 별로 좋아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이렇게 좀 근데 팬분들께서 너무 좋아해 주셔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밥 뭐 먹을지 아직 걱정을 안 했어요. 걱정이 아니다. 뭐 먹을지 정하진 않았는데 지금 뭘 먹든 다 잘 먹을 것 같은데. 헌트 어때요? 헌트 재밌어요? 헌트 본 적이 못 봤는데 언제부터 잘생겼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전 연습생 때 서광준과 차은우를 보고 아, 이 세상은 잘생긴 사람이 많구나라고 느꼈는데 우영우 결말은 마음에 드시나요? 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스포가 될 것 같아서 말 안 할래요. 근데 아, 오늘 보시면 정말 이런저런 다양한 또 희노애락을 느끼실 겁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한번 해봐도 돼요? 제 계정으로 한번 이거 제 계정으로 한번 맨 오브 크리에이션에 들어가서 보고 싶은데 라이브? 오?
오! 몇 초 늦네요? 네, 들어가서 보고 싶은데 라이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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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제 아는 지인도 지금 보고 있네. 아니 준영이 형이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보고 있네. 갑자기 지인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민망하네. 댓글도 달아달라고요? 어떻게 그럴까요? 댓글도 달아볼까 한번? 제가 한번 댓글을 한번 뭐라고 달지? 어머 준호씨 멋져요. 아 오타다. 모르고 먹져요라고 했다. 멋져요. 뜨나? 언제 뜰까? 오 뜬다. 어머 준호씨 먹져요. 살 좀 빠지신 것 같은데요. 전화가 왔어요. 누나, 이따 연락할게요. 전화가 왔는데? 이렇게, 준비된 호. 호탕남. 죄송합니다. 너무 저 혼자 놀았네요. 또 왜? 별로라고요? 멋져요. 멋져요? 멋져요. 네. 이 모습이 저희 관계자분들 누구는 별로라고 하고 누구는 괜찮다고 합니다. 뭐 알겠어요. 되게 반가운 얼굴들로 많이 있네. 아 제가 라이브 방송 한다고 몇몇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고 왔는데 누가 중간중간에 들어오네. 이런 건 또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방송이 끝나고 나서 또 새로운 이제 후속 드라마도 나올 텐데 그 드라마도 많이 챙겨봐 주시고요. 미리 홍보하기. 그리고 그렇다고 또 저희 드라마를 끝났다고 너무 잊지 말아 주시고 다른 제 콘텐츠 그런 OTT로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가끔 뭐 일하시거나 그럴 때 심신이 지친다 그럴 때 종종 꺼내서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때마다 서서히 그립톡이 뭐예요? 이거 뭐예요? 귀엽다고요? 아 진짜요? 이거 제 아는 친구가 하는 건데 귀엽죠? 이게 아무드 데이라고 광고하냐고요?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하는 거니까 홍보해 줄 수 있잖아요. 귀엽죠? 이거 여기 돌아가요. 방금 저희 대표님도 이거 슬쩍 보셨어요. 달라고요? 알아서 드리겠습니다. 친구한테 연락해서. 아무도 데이. 귀엽죠? 그죠? 자연스러운 PPL이네. 자연스러운 PPL. 오빠 지금까지 했던 작품 중에 가장 마음에 든 작품이 뭐예요? 기준이 뭘까요?
뭐 제가 하면서 되게 행복했던 순간 아니면은 뭐 역할, 뭐의 매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매 작품마다 각 인물의 매력이 너무 달라서 그때마다 그 좋아야 하는 그 포인트가 되게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그 호영이라는 인물이 되게 좀 많이 인상 깊게 남는 것 같아요. 그 친구가 그 OCN에서 방송을 했던 약간 단막 그게 그 쇼트라는 작품의 인물인데 전 그게 너무 되게 이유 정확히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 친구한테 좀 정이 많이 가더라고요. 촬영하면서 물론 다른 작품도 너무 즐겁게 촬영했지만 그때도 너무 좀 특히 즐겁게 촬영했던 생각도 나고 또 쇼트트랙을 배웠었는데 아마 그래서 그런가? 제가 그냥 쇼트트랙을 되게 재밌게 물론 이렇게 촬영이지만 즐겁게 임했던 기억이 있어서 보셨어요? 4부작인 거 어떻게 하셨지? 오, 아, 보신 분도 계시구나. 인도네시아에서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린나. 어서오세요.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쇼트트랙 배우셨어요? 저 허벅지 터지는 줄 알았어요. 저 그것도 할 줄 알아요. 그 링크에서 개구리 장갑 껴가지고 이렇게 싹 그 아시죠? 쇼트트랙 배우셨으면 아시겠네. 딱 넘어질 듯 말 듯 하면서 날 타는 거. 저 그것도 할 줄 알아요. 조금 무서운데 근데 자신감을 갖고 싹 하면 되더라고요. 자, 근데 우리 몇 시에 출발해야 돼? 이게 뭐야? 10시? 55분. 55분? 한 10분 남았네? 차가 좀 막혀. 차가 좀 막혀서? 그래. 그쵸, 차가 되게 막히지. 퇴근 시간대로. 뻥치지만 근육 부자잖아요. 요즘 운동 못해서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저런 이제, 비록, 영우, 우영우에서의 준우의 모습은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이제 강태우로서 되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주시면은 다른 콘텐츠로 또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댄싱머신 같은... 내가 정말 그 춤을 추는 게 아니었어. 저는요, 춤에 대한 그런 욕심 없어요. 없습니다. 욕심 없고. 제 춤이 댄싱머신이면은, 제가, 그, 아이돌 분들한테 혼나요. 워낙 너무 잘 추시는 분들도 많고. 다른 이제 외국 분들께서 써주시는 것도 제가 읽고 싶은데 제가 번역 기능은 없나? 번역 기능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이 라이브에서 암 웨이브가 뭐지? 암 웨이브가 뭐예요? 암 웨이브 팔 너무 비웃으시는데? 너무 비웃지 마세요. arm wave. 아, 손가락 웨이브. 아, 또 이런 거 너무 보여주면 안 돼. 너무 막, 또 춤에 진심이라고 또 하신단 말이에요. 네? 녹아든다고요? 녹화가 되고 있다고요?
누가 녹화를 해요? 저 녹화를 했어요. 그게 왜요? 남는다고. 아, 남는다고? 요 정도는 뭐 이렇게 잘하죠. 저 그래도 수업 받을 때 웨이브는 잘한다고 칭찬받았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 필리핀에서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아, 춤에 진심 아니에요. 춤에 진심 아닌 척이 아니라 진짜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한창 막 서프라이즈에 있으면서 막 춤 담당이라고 그랬었는데 그게 춤을 잘 춰서 춤 담당이 아니라 그나마 저희 멤버들 중에서 그나마 춤을 좀 오래 배워서 그냥 너 그냥 해 해가지고 하게 된 거지. 누가 보시면 저희가 막 춤을 막 기깔나게 막 잘 추셔서 춤 담당인 줄 아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저는 뭐 이게 우트도 영트도 이것도 잘 못하는데. 아, 말레이시아에서도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이거 뭔지 아세요? 냄비 뚜껑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조명. 아, 그건 저도 잘 알죠. 조명인데 뭐, 뭘 모티브해서 조명인 건 저도 잘 알고 이거 뭐 디자인 모르신데요. MBTI 궁금해요. 저는 INFJ랑 INFP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색깔? 전 칠판 색깔 되게 좋아요. 그 초록색인데 아주 짙고 그 어두운 초록색 알죠? 칠판. 그 옛날 칠판. 요즘은 화이트보드로 나오나? 학교에? 뭐 제가 다닐 때 학교는 그 녹색 칠판 아시죠? 그 분필로 적는 그 칠판 색깔 저 되게 좋아요. 오. 누가 우트도 영투도 우르 인사하시네. 오늘 TMI. 오늘 저는 몇 시에 일어났지? 오늘 저는 8시인가? 네, 오늘은 그래도 8시에 일어나세요. 8시에 일어나서 8시 5분까지 좀 멍 때리고 8시 5분부터 후딱 씻어서 8시 20분에 맨지 형의 차를 타고 샵에 들렀다가 오늘 드라마 종영 인터뷰를 하고 왔습니다. 역삼동 근처에서 했고요. 오늘 점심은 깔끔한 김밥과 닭강정이 함께 들어있는 도시락 세트를 먹었고요. 음료수는 콜라. 근데 그 P로 시작하는 콜라를 먹었어요. 그쵸? 그리고 인터뷰 중간에 너무 말을 하다 보니까 목이 마를 거 아니에요? 먹었던 음료는 티! 페퍼민트 티였나?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 맨지 형이 갖다 준 거여서 그걸 먹고 근데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화장실을 좀 많이 갔습니다. 너무 TMI인가? 네. 그리고 이 옷은요, 제 스타일리스트 누나가 옷을 입혀준 거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지금 저는 이 스튜디오에서 슬리퍼로 갈아 신었어요. 이것도 TMI 중 하나죠, 그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6분 뒤에, 아니다, 지금인가? 50분에 나가야 된다지 않았어요? 아, 55분? 5분 뒤에 이제 저는 단관 이벤트를 하러 용산 CGV로 갈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만하라고 하시는데. 아. 제스트 선생님 또 이렇게 막 물어도 얘기하세요. 또 저 뭐 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나 이 의상으로 이제 단관 이벤트 하러 가요. 내일요? 내일은 또 아침 일찍부터 일정이 있어서 또 스케줄을 소화하러 갑니다. 하루하루 정신없이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 근데 올 여름이 가기 전에 계곡 가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안 적혀져 있는데 아무것도 안 적혀져 있는데 렉 걸렸나? 아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 되게 이제 바쁜 하루하루 보내면서 이제 여러분 앞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8월 31일 날 정말 이제 그 8월 31일 여러분 많이 기억해 주세요. 8월 31일 날 계곡에서 팬미팅 하라고요? 계곡에서 팬미팅 하라는데요? 8월 31일 날 엄청난 이제 새로운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8월 31일 날 시간 내주세요. 무슨 요일이죠? 8월 31일? 수요일? 수요일 날? 아, 몇 시인지는 모르죠. 8시. 자세한 건 다음 주에. 라고 이제 공식적인 회사 입장입니다. 네, 8월 31일 날, 재밌는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그날 이때 해요, 이런데. 어? 나 너무 깜짝 그날 이때 해요 라는 댓글을 본 것 같은데 아 그때는 이때 안 하고요 아니 아무튼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8월 31일 날 아시겠죠? 아 아, 시간이 없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이제 곧 이제 제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그 캡처 타임을 이제 하라고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이것도 뭐 팬분들 위해서 캡처 타임이 이제 그거잖아요. 제가 포즈를 취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캡처를 해주시는 그런 장면. 캡처 타임 때는 제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캡처 타임 몇 초를 하죠? 3? 3초? 3분? 3초? 오케이 알겠어요. 3초 동안 캡처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포즈로 할까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회사는 하트를 되게 좋아해. 자 하트. 자 짜잔. 짜잔. 하트 깨물기요? 드립을 했네요. 다시 한 번. 네. 자, 화제 전화 할 겸. 자, 여러분, 8월 31일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마지막 회를 끝까지 본방사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차가 많이 막혀서 빨리 움직여야 된다고 지금 재촉을 하시네요. 전 너무 같이 쉬고 싶은데 이제 빨리 움직이자고 해야 돼서 아쉽게도 혹시 단관 이벤트 오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실제로 만나서 인사도 하고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저를 좀 기다려 주시고요. 다시 한번 오늘 마지막 방송 이상한 변호사 오영우 16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저 강태호 잊지 말아 주시고요. 이제 또 인스타 라이브 말고도 또 다시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8월 31일 8월 아 이거 하트고 네 많이 기다려 주세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봐요. 아시겠죠? 늦어가지고 빨리 가야 돼요.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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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아, 이러면 안 꺼지죠? 뭘 눌러야 돼? X 버튼 누르면 되잖아. 안녕. 뿅.